유명한 여화죠. 마귀가 부하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박멸할까? 작전 계획을 짠 거예요. 교회 박멸 작전 계획 회의가 열린 거죠. 그랬더니 이제 새끼 마귀가 제안했답니다. 싹 죽여버립시다.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두목 마귀가 그랬답니다. 해봤지. 그런데 한 명이 순교할 때마다 순교한 그 사람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더라.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.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그런 거야. 새끼 마귀가. 아, 그러면요. 죄다 감옥에 쳐넣읍시다. 그랬더니 또 두목 마귀가 하는 거예요. 해봤지. 소용없어.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그 감옥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. 기도만 하더라. 성령이 불이 붙더라. 성령이 불이 붙으니까 우리 세력이 더 쪼그라들더라. 또 새끼 마귀 하나가 그래요. 그러면은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아프게 하죠. 그랬더니 그것도 해봤지. 소용없어. 감옥에 아프게 했더니 아무짝에도 소용없더라. 그 아픈 현장 속에서 열매들이 더 맺어서 작은 예수가 수백 수천 명씩 나오더라. 그러더니 두목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. 예수 잘 믿게 하자. 교회 잘 다니게 하자. 성경 열심히 읽게 하자. 기도 열심히 하게 하자. 봉사 열심히 하게 하자. 열심히 하는데 단 내일부터 하게 하자. 그럼 된다. 맞는 말이죠.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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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장 즉시 당장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야기일 뿐이지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즉시하셔야 돼요. 말씀 들으면 즉시하셔야 돼요.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즉시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느려집니다. 무뎌집니다. 둔해집니다. 손해가 그만큼 많아요. 미루면 마귀에게 패배하는 겁니다.